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관련한 세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단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기대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는 것,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비록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고 가로막힌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시기적으로 물이 점점 범람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록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적응할지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예요. 맨날 눈앞에 그 범람하는 강물만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 맨날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만 보고 두려워 떠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다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 비록 눈으로는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지만 그 장애물 너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인생은 두 종류예요. 다윗 보세요. 그 수많은 병사들이 괴물 골리앗만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 너머에서 자기를 향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내 삶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있습니까?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어려운 걸로 치면은요, 금방 우울증 오고 막 공황장애가 이제 코앞에 어른거린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그를 저를 잡으려는 사람도 많고 모함하는 사람도 많고 막 티끌 같은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막 득달같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노출돼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아파요. 그것만 봤으면 벌써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그냥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이런 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만큼 인도해 주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밟혔으면 그 골리앗은 다윗을 죽인 괴물이 되지만 다윗이 그 장애물 골리앗을 이기니까 골리앗은 그 시골뜨기 다윗을, 목동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가 크고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고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낙심도 하지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결. 성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단어 성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자, 여호수아 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구절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거기에 힘을 보태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성결한 게, 성결. 그러면 이 성결이 그럼 뭘 뜻하느냐?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 성결은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cut이에요, cu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베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게 성결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컷, 불결한 것을 잘라내다, 컷, 부정한 것을 잘라내다, 컷, 죄의 유혹을 잘라내다.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저 보니까 얼굴 좀 못생겨도 돼요. 공부 잘 못해도 되고요. 가난해도 되고요. 다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성결이에요. 성결.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어제 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어떻게 보게 됐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컷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다시 안 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사단이 내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이제 이거 컷 잘라내야 되겠다. 여러분 56살 된 목사님도요 매일의 삶이 이거 자르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욕심이 찾아오면 주님 이름으로 또 잘라내고 오늘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를 악물고 또 잘라내고 내 안에 어떨 때는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과도한 욕심과 생각이 자리 잡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본능은 질기고 무섭습니다. 다시 아버지 은혜로 이것을 컷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완벽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잘라내고 어제 내가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잘라내요. 어제 내가 실수해서도 괜찮아요. 그 행위를 또 잘라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관점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초점이 돼요. 이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그냥 복을 받아 누리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은 기이한 일이 초점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에 이 강아지가 한 9개월, 이제 태어난 지가 한 9개월 정도, 8개월, 9개월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가 보통 이제 이 푸들이 수명이 한 12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간으로 치면 딱 사춘기예요. 그래서 사료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반항기 같아 내가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만 되면은 이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이름이 희락인데요. 이 희락이를 데리고 이제 등산을 가요. 이렇게 막 높은 산은 아니고요. 나지막한 산인데 이제 같이 이렇게 등산을 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개의 이 당연히 그 목줄을 하고 갔죠. 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얘는 또 엄청 설치는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목줄을 갖고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목줄을 한번 풀어줘 봤어요. 목줄을 푼 게 아니고 이렇게 목줄을 스르는 한번 그 손으로 놔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가더라고요. 미친 듯이. 아, 이 100미터가 아마 세계 신기록 세울 것 같아요. 막 총알같이 가다가 미친 듯이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 강아지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면은요 막 가다가 또 뒤돌아보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가 막 가다가 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보고 네 그래서 내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천방지축같이 설치다가도 또 하나님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가 점검하고 야 이게 신앙인의 자세다. 내 진짜 은혜 받은 날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나지막한 언덕인데요. 이제 좀 직구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숨어 본 거예요. 숨었어요. 강아지하고 가다가 내가 딱 숨어버렸거든요. 약간 언덕이라서요. 저는 이제 강아지의 반경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막 저 튀어간다는 사람이 이제 제가 달려갈 준비를 하고 딱 숨어서 이제 이거를 봤는데요. 근데 진짜 놀랐습니다.
그렇게 설치는 이 강아지가요, 어느 순간 주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딱 인식하고 내 생각에는 왔던 곳을 달려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딱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꽤 긴 시간을 지켜봤어요. 기다려봤거든요. 안 움직여요. 딱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다시 나타나니까 막 꼬리를 흔들면서 제게 오는데, 그날 제가 마음으로 이 강아지한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네가 내 신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도덕심, 인간의 훌륭한 생각,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내가 그 강아지 실적 나 버리고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다시 그 강아지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건 전적인 주인의 주권이에요. 그 강아지가 믿는 건 뭐예요? 우리 주인은 나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그 푸들이라는 조그마한 사이즈도 그 토이 푸들, 작은 그 머릿속에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 있습니까? 그 강아지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 저를 떠나가지고 막 온 산으로 둘러다니는 게 지 인생의 행복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이 강아지가 알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여기서 주인 잃어버리면 내 인생 끝장이다는 걸 강아지가 아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 이찬수 목사 잃어버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보신탕 국거리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강아지가 하기 때문에 그 그냥 촐랑거리는 성격에도 좀 가다가 뒤돌아보고 좀 가다가 뒤돌아보고.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강아지에게 배워요. 내가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멀어졌나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고 설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베드로를 보세요. 아,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인간이면 더 이상 주님 앞에 얼굴 못 내밀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 얼굴 철판 까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다 소리를 듣고 그냥 급하게 겉옷을 두르고 막 주님한테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막 철판 깐 거예요. 막 부인한 건 부인한 거고, 막 주님 제가 막 약해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론 유다는요, 자기의 그 알량한 도덕심을 의지했다가 죄책감 느끼고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은 가론 유다를 칭찬합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은요, 네 도덕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얼굴에 철판 깔고, 주님 또 제가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만 십자가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집 강아지처럼 좀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고, 좀 멀리 갔다 되돌아오고, 그래서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